안녕하세요. 오늘의 그림은 서울 둘레길을 걸으며 만났던 아름다운 황토끼를 그려보겠습니다. 겨울이라 나뭇잎 하나 없는 삭막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나무숲 사이로 난 황토길, 그 길의 모습은 정겹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걸으며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나 그 과정에 대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얀 종이에 펜을 올려놨을 때 처음 시작되는 고민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사물들을 배치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이 구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예술에서 구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다 생각하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선배 화가들이 나름 정해놓은 이론 같은 것들을 잠깐 보시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떠한 구도로 그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상상이 될 것입니다. 컴포지션, 구도, 그림을 그리며 구도를 생각하고 그 구도 또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은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작품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단순한 몇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S자형 황토끼를 집중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산을 걷는 이 산객들의 주변에 빼곡한 나무들을 함께 그리고자 하지만 결국은 내가 목표하는 것은 저기 저 부드럽게 그려야 될 S자형 황토길입니다. 그림이 마무리되면서 남겨야 할 그 S자형 황토길을 염두에 두고 눈에 보이는 빼곡한 나무들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나무가 많기도 합니다. 나무들이 빼곡하다 보니 서로의 위치를 잡고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위로 위로 뻗었습니다. 그리고자 했던 황토끼를 비우고 그 나머지 공간에 나무들을 한 그루 한 그루 채워갑니다. 길가에 흩어져 모여있는 나무잎들, 낙엽들 또한 하나하나 그 흔적을 그려갑니다.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나무의 숲도 그 모양의
동일한 반복적인 패턴이 눈에 띕니다. 모든 그림은 그 반복적인 패턴의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리듬도 느낄 수 있는 숲속의 자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며 그 빼곡한 나무들을 어찌 그릴 것인가 고민을 하겠지만 막상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나무가 채워가며 숲이 되고 그 숲이 남겨진 공간에 길이 만들어졌을 때 그림을 그리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땅바닥에 쌓여있는 낙엽 또한 일정한 패턴으로 그 흔적을 남겨 숲에 수북히 쌓여있는 낙엽으로 그 느낌을 만들어가며 그림을 채워갑니다. 숲에 눈에 보이는 작은 나무 가지 하나조차 소홀함 없이 채워갈 때 실제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숲이 만들어집니다. 원 사진과 같이 원래 모습이 겨울의 삭막한 듯한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그림에 색을 채워가면 실제 모습보다 포근한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는 숲을 통해서 표현되는 포근한 황토길입니다. 그림 전체의 모습에서 그 황토길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한 형태가 아닌 S자형 모습으로 그림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 그림이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그림이든 그 구도가 S자형이든 삼각형이든 특정한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멋진 구도이며 편안한 그림이 되었다 말을 합니다. 예술을 하는 작품을 만드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구도를 먼저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미 많은 선배 화가들이 그러한 구도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섯 가지 형태 외에 많은 형태의 그림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론화 시킨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형태의 작품에서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S자형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나무숲의 그 빼곡한 나무들을 표현하는 그 방법들을 익혀보았습니다. 이제 더 많고 다양한 구도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